여자분들 만나면은 생년월일을 나와의 이제 뭐 성격이랄지.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동양학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셨군요. 제가 간단히 준비한 게 타로 카드를 아~ 만날 수 있을지 오! 없을지. 예. 자 먼저 꽃사슴님의 오늘 연애 운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연애 운? 예. 아니 평생 연애 운. 평생 연애 운. 평생 연애 운. 내가 죽기 전에 짝꿍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보시죠. 바로 보고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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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나무 작대기 완지라 그러는데 이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 머리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분을 만나셔 가지고 새로운 계획으로 두 분이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 아, 딱 그날이 오늘이네. 카라님 한번 가볼까요, 카라님? 우리 어머님 때 나이 때면은 타로보단 타로는 사실 20, 30대고요. 그렇지. 저기서부터 신점입니다. 사랑을 던져야 그때부터 그럼. 이게 맞나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타라님의 연애운 네,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 네. 어? 뭐지? 약간? 어, 약간. 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는 거죠? 진짜 그러신 거. 없는 거죠? 네. 어머나. 자, 우리 이제 사이다님 사이다님 가는데 사이다님은 또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공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 했는데 늦둥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오 좋아요. 네, 네. 늦둥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오 좋아요. 네, 그걸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네네. 딸을 갖고 싶은 네, 거잖아요. 딸을 원. 근데 만약에 늦둥이가 네, 생겼는데 네. 아들 쌍둥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어제 팔자련이 해야죠. 막 팔자련이. 팔자련이 하고 사는 건데. 사주시죠. 네. 네. 갑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자,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타로로 이것까지 나온다고요? 자. 오, 본인 소원대로 될 것 같아. 와! 본인 소원대로 될 것 같아. 와! 어? 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본인 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영이 옷 작은 거 모아놓고 있을게요. 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카드를 보니까 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여성상이 좀 바뀌지 않는 어머나. 아, 지금 카드를 보니까 본인의 마음도 살짝 지금 여성상이 바뀌었다고 예. 얘기를 하십니다. 오.